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옷이요? 네. 아, 저 옷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. 다 말씀해주세요. 뭐 옷은 일단은 뭐 편해야 되는데 내가 입어서 편안하고 잘 소화할 수 있고 또 기왕이면 예쁘고 좋은 옷 입고 싶죠. 블링블링은 안 해도.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분 다 아시겠지만 주로 평복을 많이 입고 또 이렇게 상담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제자님들 이렇게 한복을 좀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근데 반항은 아닌데 그냥 싫어요. 그래서 내가 뭐 세월이 있으니까 점을 못 봐, 구슬을 못 해, 뭐를 못 해.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. 그 손님들한테 또 거부감 주기도 싫고.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평복이 또 좋더라고.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이렇게 좋은 메이커 있으면은 막 거기 가서 그냥 휘짓고 다닐 때가 제일 좋아요, 솔직히. 그게요. 비밀인가요? 아니요, 추억의 1호가 되겠네. 보물. 보물은 자손이죠. 아주 새끼죠. 누구나 다 얘기하면. 근데 추억의 1호는 있어요. 우리 서방님이 저 만나서 선물해 준 지갑, 반지. 저한테는 그게 참 좋더라고.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반지, 그 사파이어를 해줬는데 탄생석이라고 해서 뭐 루비역 이런 거. 근데 그게 있어요, 저한테는. 보여줄까요? 법당에 있는데. 옛날에 그 니나리찌라고 해서 이렇게 사준 게 있어요. 근데 저한테는 그게 참 좋더라고. TV요? TV는 즐겨보는 것보다 집에 가면은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틀면은 홈쇼핑을 잘 봐요. 공진단. 공진단. 우리 다 선생님, 제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. 20년 넘으면 거의 공통점이야. 나도 모르게 이게 아구구구 소리가 절로 나와요. 이제 또 나이도 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요. 공진단. 그 홈쇼핑 봐봐요. 뭐 거기서 얼마나 좋다고 많이 이렇게 선전들을 하잖아요. 그거 이렇게 듣고 그 식품을 사서 먹으면 느낌상 건강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. 오빠 이 주더라고요. 27만 원인데 다 할인받고 해가지고 27만 원 받는데 90판 주더라고. 땡땡해요. 3개월 먹을 수 있겠네. 저도 연습곡에 빠지고 싶은데 연습곡은 좀 요즘 막장도 너무 많고 황당해서 요즘은 다 신데렐라야. 옛날에는 신데렐라 한 명만 설정하면은 막 진짜 막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봤는데 감명 깊게. 근데 지금은 신데렐라도 너무 많고 막장도 너무 많고. 되게 좋아하는 거는 치킨. 치킨하고 삼겹살이 뭐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죠. 누구나 다 좋아하고. 근데 옛날에는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무조건 치킨 한 마리 먹었어요. 애들 있어도 내 목 치킨 한 마리는 따로 시켜놔야 됐어요. 내 거 먹으면 이제 다 꼬집어 넣어. 치킨 메인 나인데 아니 그 있잖아요 BBQ가 맛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시키면 한 시간이나 걸려. 반칙이야. 너무 반칙을 써. BBQ보다 BHC가 더 맛있어요 진짜로. 그냥 핫프라이드 맛있어요. 막 바삭바삭하게. 그게 오래 놔둬도 바삭함이 오래가. BHC한테 나한테 이거 광고 비셔야 돼. 그리고 가끔 이제 입맛 바꿔서 먹으려면은 짭짤한 맛. 그 무슨 치킨이죠? 교촌. 우리 놀러 갈 때 이제 한 8박스 시키잖아. 10박스
식어도 맛있어요. 또 브랜드에서 나한테 간거비 줘야 되는데. 아 진짜로. 나 그거 잘할 자신 있는데. 요새 이영자가 찍더라고. 내가 이영자보다 나을 것 같은데. 아 내가 나아. 인물도 낫고. 아 이영자하고 나가 나이 똑같아. 근데 내가 나아. 아이고 이영자 몽둥이 갖고 오게 생겼네. 정은 안 해요. 근데 저는 밤새도록 술 먹는 걸 좋아해요. 근데 아버님이 주당이시긴 했는데 그건 아버지 주력은 아니고 이제 누구 술 마실 사람이 딱히 없어. 왕따 당해서. 계룡산에 왕따 당했어요. 아 나 그래서 서글퍼요. 그래서 술 마실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서방님이 이제 날 끝나면 슈퍼가 같이 잡잖아요. 소주하고 맥주를 의무감을 갖고 사와. 말을 안 해도 옛날 질색 팔색을 하시던 양반이 세월 가니까 사오더라고. 그래서 술은 기호식품인데 뭐 잘 먹고.